큰 맥락으로 보면, 직업 선택은 잘했다, 잘했는데 종목이 잘못됐다. 만인간의 꽃이대라는 상이에요. 만인 앞에 서서 뭔가를 가르치던, 뭔가 이렇게 나를 연예인, 뭐 이런, 그런 저기야, 사주야, 사주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인 앞에 쓰는 직업은 굉장히 많아. 연예인도 있고, 연예인으로 따지면 영화배우 있잖아? 그리고 가수 있고, 개그맨 있고, 그런데 그큰 맥락은 잘 선택했어. 그런데 그 세부적인 걸로 들어갔을 때 뭔가 지금 약간 힘이 드고 버거운 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고요해. 본인이 앉았는데. 고요한데, 만인 했으면서 고요한 게 뭘까? 만인 앞에 쓰는 직업은 맞아, 본인이. 근데 약간 고요함을 갖고 있다. 근데 두 가지야. 내가 이름이 크게 나든지 아니면 그걸로 배가 굉장히 고파야 돼. 본인이, 만인에 쓰는 직업은 맞아? 신뢰가 안 되면 세부 종목이 잘못됐다 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만인에 쓰는 직업은 그럼 거기까지는 잘 저기 선택을 했나 봐. 그러면, 뭐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세부적인 종목이? 아, 그래, 음악. 음악인데, 27세다. 음악의 선택은 잘했어. 음악의 선택은 잘했는데, 왜냐면 소리가 나는 건 만인을 끄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은 잘한 것 같아. 근데 세부사항이 잘못됐다.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수든지, 기타든지, 아니면 피아노든지, 뭐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본인이 답답함을 느끼는 형국. 그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타리스트다, 피아노다 했을 때그 주변의 환경이 잘못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지금. 노선은,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라는 건 주변의 사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혼자는 아닐 거 아니야. 무조건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이면. 근데 거기서 조금 틀어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내가 발벗고 말하자면 이름이 더 나야 하는 형국이거든. 근데 주변에 도움이 없다 그래. 음악이 멋진 일 하네? 뭐예요? 클래식. 아, 클래식. 그래서 이렇게 고요했구나, 앉았는데. 그런 거 말고. 근데 종목은 잘 선택했어. 그런데 말하자면 클래식이어도 주변에 사람으로 좀 본인이 신간이 괴로워야 된다. 마음이 괴로워야 된다. 마음이 좀 괴로워야 돼. 그러니까 음악으로 성공할 순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잘 선택은 한것 같아. 그래서 서른이 넘어가면서 어쨌든 만인의 꽃이대라는 연구는 맞아. 그런데 사람 관계를 좀 잘해야 할것 같아. 그러니까 클래식이다 하면 악기를 다루는 거야. 본인이 막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악기. 클래식이면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악기를 다루는데도 그 악기가 조용한 악기네. 막 시끄러운 악기는 아니네. 클래식이면 뭐 조용하긴 하겠지만. 근데 주변에, 그러니까 본인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날 가르침을 주는 사람. 네. 근데 그 노선을 약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을 바꿔야 돼요? 아, 지금 선생님이 있어. 네. 근데 그 선생님을 바꿔야 될것 같아. 아. 중요해. 네. 본인이 능력이 굉장히 많아. 무궁무진해. 본인은 그쪽하고도 잘 맞아. 그런데 내가 기량이 이만큼이면,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잘 이끌어줘야 이만큼을 찾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왜 웃어? 너무 저 지금 선생님 바꿀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안 맞아서. 안 맞아서, 네. 바꿔야 될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방송용이기 때문에 네. 말을 이렇게 좀 순화를 해서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갖다 주는 돈,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노력에 비해서 그 사람은 날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바꿔야 해.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선택이긴 해. 그렇게 하면 일단은 오래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바꾸게 되면 오래 바꾸고, 내년에는 인간의 운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올해 이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을 바꾸면서 그 사람 바꾸는 게 남자는 아니고 여자로 보여, 새로운 인연이. 왜? 어우, 네? 왜? 아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예요. 한번 갔어요. 여성 선생님. 여자야. 네. 근데 본인한테 귀인이다. 아, 소름 돋았다, 진짜. 말만 앞서는 분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본인하고 합의가 더잘 된다 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지금 누구고 앞으로 할 사람이 누군지는 나는 몰라.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본인한테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중요해. 그리고 본인 굉장히 보기보다 소심해. 네. 하고 싶은 말잘 하지도 못해. 그냥 내가 봤을 땐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야, 너는 이렇게 해. 그러면 내 색깔을 잃어. 그게 자꾸 지금 악영향을 끼치는 거야, 본인한테. 너무 똑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좀안 맞는 선생님이 저의 색깔을 자꾸 죽이시고 선생님 색깔로 완전 바꾸려고 하시고, 여 선생님은 한번 받아봤는데 저의 이제 색깔을 극대화시켜주는 선생님이셔서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두분 중에. 근데 한 분은 이제 얼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진작에 바꿨어야 돼. 근데 본인이기 때문에 여지껏 버틴 거야. 그냥 굳이 부딪히면서 굳이 내 환경을 바꿔서까지 막 이렇게 또 적응해야 하고 뭐 하고 그런 게, 본인은 그런 거 웬만해서 싫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둥글둥글. 근데 본인을 위해서 바꾸는 게 현명하겠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은 그렇게 옮기고 바꾸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해. 근데 올해 복을 입겠다. 복을 입는다는 거, 이 전문 용어를 하면 잘못 알아듣는 그런 젊은 친구라. 네. 복을 입겠다는 건 식구 중에 누가 돌아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올해요? 올해 음력으로 12월, 잘하면 1월 달까지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나이든 양반이 정한명이 다 돼서, 뭐 누구든지 정한명이 돼서 가는 건 맞는데 호상이 아닐 거란 얘기야. 상은 너무 좋아. 호상?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서 그냥 이렇게 사실 때까지 사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본인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봤을 때 식구 중에 누가 돌아가실 예정이야, 내가 봤을 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가시는 거는 본인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자리를 절대 참석을 하시면 안 된다. 물론 가슴 아프고 놀랄 일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게 본인이 이제 그 선생님을 바꾸고 나서 일어날 일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상황은. 근데 그 상황에 바꾸고 나서 거기는 출입을 안 하고 안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좋겠다. 갔다 오면 3년이 속이 시끄러운 형국이다. 그래서 본인이 9수를 넘어가기 굉장히 힘이 들어. 그러니 미리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그곳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그 여선생님 만나서 잘 해봐요. 본인한테는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인간의 덕, 말하자면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게 현명하시겠다. 기왕이면은 봄에 바꿨으면 더 좋았을 거야. 아, 정말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오래 지나진 않았으니까, 운이 남아 있으니까 바꾸는 게 본인한테는 현명하겠다 그래요. 근데 네. 클래식이면 뭔데? 바이올린.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바이올린 클래식. 멋있다.
그래서 악기를 드는 것처럼 보였구나. 이름 날 거예요, 사주에. 어쨌든 이름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이 들어, 본인이. 그런데 서른 하나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자리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른. 하나. 그러니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고민 때문에 온 거야? 선생님을 바꿔야 될까? 아니요. 말아야 될까? 그거보다는 사실 이제 지금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저가 이제 진로가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얘기했네. 네. 근데 얘기했네. 사실 지금 뭐지?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조금 그쵸. 뭐지?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힘이 드니까 저는 이제 사실 돈이 벌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힘든 와중에도 이제 욕심 아닌 욕심을 갖고 못 버리셔가지고 이제 저는 돈 벌고 싶다 하고 지금이라도 약간 전공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만둬서라도 이제 그만 이제 부모님 힘들게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이제 네,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는 효자네. 근데 여지까지 왔잖아. 이 길을 왔는데 2, 3년 조금 더 신세진다고 생각해, 엄마한테. 그래서 그때 돼서 그 전에 받았던 사랑 다 돌려준다고. 지금 본인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가잖아? 돈못 벌어. 아, 진짜요? 버는 만큼 써. 왜? 내 사주엔 지금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 굉장히 현명하시게 잘 선택한 거다. 물론 굴곡이 없을 수는 없어. 우리 같은 무속인들도 이 일을 하면서 보람된 일이 90이며 한 번씩은 10은,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그치만, 바꾸진 않으시는 게 맞다. 너무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걸 아예 안 하면 되는데, 바꿔서 한 2, 3년 또 고생하다가 그냥 그 길로 간다. 내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2, 3년의 허송세월을 뭘로 보상받아? 부모님한테 대한 실망. 그쵸? 근데 선택은 잘한 것 같아. 앉자마자 그러잖아. 선택은 잘했는데 세부 종목에서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다. 잘못돼가고 있다. 그것만 바꾸면 환경 분위기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 생길 거야. 사람을 바꾸면. 뭔가 공장에 말하자면 기름칠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올해는 그냥, 사람을 바꿔도, 그러니까 선생을 바꿔도, 그냥, 그런갑다. 그냥, 또 적응해 나가는 기간으로 볼수 있고, 내년에 들어서면서, 아, 역시, 잘 선택했어. 라는 생각은 내년부터 들 예정. 그래서 2, 3년 정도, 내년부터의 2, 3년이 지금 본인이 음악을 하면서 왔던 그 시간 이상의 효과를 발휘를 할 거예요. 그러니 올 만큼 온 거야, 지금. 그러니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을 거다. 내가 보기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돈 벌러 나가지, 그런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클래식 하는 사람이었네. 멋있네, 바이올린. 잘 어울려요. 그것도 처음 들어. 아, 그래요? 왜잘 어울리는데? 나 무당이라서 그런가? 앉았을 때 그렇게 못. 근데 만인의 꽃이다라는 사주는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놓지 마셔라. 잘 맞아요. 제가 여쭤볼 거를 좀 적어왔는데,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뭐야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쵸. 부모님한테. 근데 이제 그러면은 부모님이 많이 지금 힘드신데 어떻게 해야 약간 돈을 많이 벌까요? 열심히. 저 말고 부모님이요? 아, 부모님. 네. 부모님 금전적으로 힘이 든대, 네. 드신대.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네. 본인 2, 3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실 정도는 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걸로 보답하면 돼.
본인은 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어. 본인이 걱정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진 않아. 상황이 바뀌진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어쨌든 그쪽 방면에서 1등이 되는 걸 부모님도 바라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렇게 무리수가 물론 있지 힘들긴 하시지만 내가 금전이 힘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진 않아.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팁을 하나 주자면 본인은 33이 넘어서 결혼을 해야 돼. 나왔네요. 그 전에 하게 되면은 더 버거워져 내가. 네. 삶이. 그러니까 본인 혼자서 그렇게 해서 33 이후에 결혼을 해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그 전에 누가 생길 예정이거든. 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본인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안정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만나기만 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에 대해서 본인이 결혼을 하는 게 현명할 거다. 네. 안 그러면 한 2, 3년 또 침체가 또 와. 네. 본인이 이제 이 음악으로 문이 열리면서 결혼 운까지 같이 닿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하기에는 내 운이 버겁단 얘기야. 그럴 때는 결혼은 잠시 잠깐 미뤄둬도 내 하는 일 쪽으로 좀 더 열정을 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얼마나 적어왔어 봐볼까? 내가 봤을 땐 내가 얘기한 거에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것도 있는데요. 그 지금 딱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저가 지금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는데 네. 이제 아버지를 찾아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어머니랑만 어머니한테만 손을 벌려야 될지 그것도 네. 아버지를 찾기 전에 찾으시겠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네. 본인이 굳이 그렇게 네. 먼저 연락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운이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을 조금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바꿈과 동시에 내가 되려고 하면 뭐가 돼도 되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찾으려고 안 하셔도 네.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도움을 줄 일이 있겠다. 사람에 인해서 이게 운이 바뀌는 거, 부분도 있거든요. 네.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 누구하고 어떤 환경에서 있느냐. 그러니까 잘 맞는다는 건 그렇잖아. 우리가 결혼을 해도 뭐 누굴 만나도 직장을 가서 상사를 만나도 이 사람을 보고 나서 딴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오늘 바꿔야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안 찾고 그냥 선생님만 바꾸면 알아서. 금전적인 부분은 알아서 좀 해결이 되는 연극이다. 네. 그리고 지금 어머니랑 저가 고민하는 게 이사. 이사를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 이제 시내 쪽으로. 이사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 정말요? 이사는 올해는 하지 않고 움직여도 내년에 운이 더 낫기 때문에 내년에 움직이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순서는 지금 선생을 빨리 바꾸는 거 그래서 한두 달 안정기를 봐서 내년에 움직이시는 게 훨씬 본인한테는 좋겠어. 그 터가 본인한테 나쁘지 않거든 지금 앉아있는 터가. 그래서 이사는 내년에 하셔도 괜찮겠어요.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게 훨씬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네. 내년. 그리고 가주실 수 있나요? 네. 어머니 같이 오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 네. 들어오시라고 해. 좀 그런가? 아니, 혹시 그 밖에서 그 제 비밀이 다 들킬까 봐, 선생님이 다 말씀하실까 봐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뭐 딱히 큰 비밀도 없는데 뭐 이 정도야? 그냥. 무섭긴 뭐가 무서워. 어머니 들어오시라 그래요.
아들이 비밀이 탈로랄까 봐 엄마가 안 앉아 있어야 될게 아니라 엄마가 탈로랄까 봐 아들이 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네. 맞죠? 예. 어, 진짜요. 어. 네. 엄마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 아, 엄마니까 살았지. 엄마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진짜 아들 하나 보고 세상 사는 거야. 부모 덕이 있나, 서방 덕이 있나. 엄마 근데 2, 3년, 3, 4년 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크게 빚볼 일은 있어. 그러니까 좀 힘내셔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 원래는 엄마가 교육자가 됐어야 돼. 근데 내 저기대로 못 풀어먹고 살았고 왜냐면 결혼하면서 꼬였어. 여자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갔으면 선택이 다른 분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저렇게 귀한 아들 못 봤겠지만 엄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봐. 아들이 엄마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서로 걱정하고 그치? 사는 엄마 지금 거를. 아들 걱정이지? 예. 궁금한 게 궁금한 거요? 얘는 다 봤. 아, 네. 아, 저 지금 사는 집에서 올해 이사해야 내년에 되는지. 옮겼으면 아, 좋겠어. 올해 이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올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까 안 그래도 아드님이 물어보더라고. 근데 올해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올해는 움직이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집안에 우환이 끄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움직이지 마시고 내년에 움직이시는 게 좋겠어. 지금 앉은 터가 본인들하고 안 맞거나 나쁘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시다가 내년에 옮겼으면 좋겠어. 옮기는 남의 집이라서. 거. 남의 집이어도. 제가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하는데 잘안 잘안 돼. 안될 수밖에 없어. 올해 운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상반운이 좋지 않지. 하반은 그냥 더 나아요. 상반이 많이 고비가 많았을 거야. 근데 하반으로 봤을 때는 음력 8월 추석 찬바람 나면서부터 괜찮아져. 지금까지는 원래 지금 또 시국이 또 이렇기 때문에 뭐안 힘든 사람은 사실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운이 있으면 그 와중에도 이제 뭐 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운도 없는데다 시국도 이래. 그러니까 더 힘든 거라. 근데 한두 달 정도만 조금 버티고 나면 훨씬 나아지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그래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시국은 맞아. 제가 한 3년, 2, 3년 있으면 좀들 이거 공부 끝나나요? 그 정도 있으면 끝나요. 그 정도 있으면, 그리고, 휴도 많이 받고 살 거야. 아, 네. 본, 한 서른 하나, 고시점. 아까도 그러면 얘기했지만, 33촌에 결혼시키시면 안 돼. 33? 33촌에. 네. 괜찮아. 네. 그리고 직업 선택 굉장히 잘했어요. 진로 선택도 잘한 거고요. 본인하고 잘 맞아. 지금 사람하고 맞지 않는 거지. 괜찮아요. 뭐 금전 풀리고 아들 풀리면 다 풀리는 거지. 예, 그죠? 아들만 잘 가르치는 것만 하면 그럼. 나이 없네. 그쪽으로 이름 날수 있고요.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큰 걱정 안 해도 돼. 사랑하십니다. 네. 건강. 건강? 안 아파. 옛날. 맨날 골골하지만 말하자면 목숨을 갖고 왔다 갔다 할 병은 없어. 그리고 병원에 큰 신세를 진다던가 수술대를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생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병은 없단 얘기예요. 워낙 약해서 뭐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뭐 뭐 이런 거 몸살 오고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심란할 병세를 얻으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은 괜찮으세요. 오래 기다리셨어가지고 지루하셨겠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보답은 분명히 있어요. 사주가 그쪽이랑 맞기 때문에. 저 혹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봐도 될까요? 저 혹시 유학을 혹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네.
내년에 원래 올해 갈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네. 갔다가 왔어요. 네. 내년이라도 네. 유학을 갈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직 유학은 아닌 것 같아. 유학을 가려고 하면 네. 29에서 30 사이 그때 뜬 자리가 있어. 그 전에는 움직여도 도로,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그때쯤은 가셔야 된다. 네. 아, 속이 시원하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준비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